야, 뭐 그렇게 재밌냐? 아니, 저놈 저거 내가 먹을 걸 먹으려고 그래, 저거. 아이, 있어 봐봐. 어서 드세요. 아저씨, 우리 아빠한테 밤새 시달리느라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팠을 거 아니에요. 에이, 진짜 먹어도 되는 거냐? 밥 먹고 힘내야 버티죠. 아저씨, 왜 그래요? 나도 너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가 있는데 다 늙은 할머니랑 단둘이 있을 텐데 밥이라도 먹고 있으려나? 저도 아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혼자 밥 먹기 싫어요. 걔는 아직 4살밖에 안 됐어. 그럼 아빠 진짜 보고 싶을 텐데. 저는 그 나이 때 맨날 아빠랑 같이 다녔거든요. 그냥 다른 아저씨들 다 말해버리고 빨리 집에 가면 안 돼요? 아유, 어떻게 그래. 한놈 갓 태어난 딸내미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했댔지. 또 나중에 온 놈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아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래. 근데 금 만드는 그 기술 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어요? 아, 금세공 말이냐? 아, 감옥살이 할 때 밖에 나가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배운 기술인데 우리같이 전과자 있는 사람은 누가 제대로 써주겠어? 아유, 그 멀쩡한 놈들도 다 잘리는 판인데 말이야. 고기 팍팍 드세요. 이거 우리 아빠 솜씨인데 죽여준다니까요. 치.